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트롯 아이돌 장구의 신, 다른 표현이 없는 요즘 대세입니다. 박서진 씨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산천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박서진 씨입니다. 저는 장구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땀은 안 나세요? 비가 어제 와가지고 그런지 날씨가 습해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 있어 더 건강을 주의하셔야 돼. 건강 주의하시고 이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이 없으면 아니 덥다고요? 춥다고요? 너무 예쁜다고요? 더위를 단단히 드셨네. 그래도 산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신 덕분에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도 없으니까 앞으로 잘 지켜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하셨으니까 계속해서 한 곡 더 해야 되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번에는 신나게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여기 산장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처녀 청각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노래 처녀란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가지고 메들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처녀 뱃사공, 처녀 농공, 설렁한 처녀, 개나리 처녀 이렇게 처녀들을 가지고 메들리를 만들어봤는데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만약에 큰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는 분에게는 산청군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냐면 한샘 가구에서 최고 원목으로 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것도 이제 못쓰겠네 다 알아가지고 자 준비됐으면 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치면 흐린 거
미친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딱 계약상만 하면 인정권이 없다고 다시는 안 불러줄까봐. 그래 여기가 시장이잖아. 시장 가면 인심이 좋아가지고 덤도 있는데 나도 덤이라도 끼얹어줘야지 다음에 또 불러주지.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60세의 처제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처제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전해라. 150에 처제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박서진 공연다 보고 천천히 갈 때 가면 간다고 전해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마지막 곡으로 너무 나이 든 노래 하지 말고 요즘엔 최신곡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이 든 노래 불러봤자 나이 들어간 노래 불러봤자 수준 안 맞고 여기 계신 분 보니까 20대 30대만 앉아계신 것 같으니까 요즘에 나온 노래 불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온 노래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